매년 교수신문이 발표하는 올해 사자성으로 지록위마가 꼽혔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일컫는다는 뜻으로 사기에 나오는 진나라 황관 조고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허수아비 황제를 세우고 스스로 승상이 되어 조정을 장악했던 조고가 자신의 편과 반대편을 가리기 위해서 썼던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폐하, 말을 바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조고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린 황제가 사슴을 가지고 어떻게 말이라고 합니까? 대신들이 보기에도 말 같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보던 조정 대신들은 조고의 말대로 말로 보인다는 사람, 침묵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말이 아닌 사슴이다 라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 각기 나뉘었는데요. 조고는 여기서 사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따로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뒤집어 씌워 죽여버렸다는군요.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권력의 칼을 폭력적으로 휘두르는 모습. 2014년 대한민국에서 보고들 계십니까?